이 상태에서 로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몸이 서 있기 때문에 당기는 웨이트가 이쪽 상부 쪽 승모근이랑 상부 쪽 등근 쪽에 많이 사용이 되게 돼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당기는 운동, 등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벨로우라는 동작을 같이 해주면 조금 더 등근육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벨로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바벨로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데드리프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동작인데 이거를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등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미스의 머신을 활용해서 승모근 개입도를 최대한 줄이고 등만 타겟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바벨로우를 해볼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상태에서 그립을 한 상태에서 자 한번 꽉 잡고 한번 당겨볼게요. 시작! 그렇죠. 자, 시작! 하나! 그렇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하는 실수가 당길 때 몸이 너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할 때 만약에 몸을 세운 상태에서 좀 더 세울게요. 이 상태에서 로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몸이 서 있기 때문에 당기는 웨이트가 이쪽 상부 쪽 승모근이랑 상부 쪽 등근 쪽이 많이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겟하는 부위가 광배근과 조금 더 아랫부위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더 숙이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할 때 승모근만 너무 많이 아프고 이쪽 위쪽이 많이 당긴다면 아마 몸이 세워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량을 너무 올리지 말고 우리가 몸을 상체를 숙일 수 있는 정도의 부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그렇죠. 당기고, 그렇죠. 당기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바의 위치예요. 바의 위치가 만약에 다리가 뒤로 더 가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바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척추 쪽, 기립근 쪽에 굉장히 큰 부상을 많이 입혀요. 그래서 당길 때는 항상 다리를 거의 바랑 위치한 상태에서 이 바가 아랫배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길게요. 그렇죠. 당기고. 그렇죠.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팔꿈치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팔꿈치를 당길 때 이렇게 당겨볼게요. 당길 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등근이 효과적으로 수축이 되지 않아요. 당길 때는 팔꿈치를 거의 완전히 모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우리가 광배근이 수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당길 때 누군가가 내 팔꿈치를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등근육을 수축해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랫배로 더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앞꿈치에 두고 앞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을 갖고 당겨볼게요. 쭉 당기고, 그렇죠. 당기고. 자, 한 번 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네. 쉬었다가 해볼게요. 또 바벨로우 할 때 약간 자극을 많이 못 찾는 게 당길 때 팔만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만약에 가슴이 죽는다고 해요. 가슴이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팔이랑 승모근만 개입이 돼요. 등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길 때 가슴이 열려야 돼요. 항상 이렇게 접고 가슴이 열려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등 근육을 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슴이 죽은 상태, 그렇죠. 몸을 더 말아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 당겨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쪽 당길 때 보는 것처럼 여기가 많이 들어가요. 승모근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이두 개입이 많아져요. 근데 만약에 날개를 접고 가슴을 열고 당기게 되면 그렇죠. 여기 개입도가 줄고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요. 이 차이점이 정말 엄청나게 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가슴을 열어서 당긴다는 느낌을 기억을 하시면서 등근육을 당긴다면 데드리프트랑 좀 다르게 이쪽 뒤쪽 근육을 잡고 견갑골을 이렇게 더 접어서 몸의 라인을 크게 살릴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